여러분 안녕하세요, 루밍밍입니다. 오늘은 무가공 카트인 멘티스 제타 리뷰를 해보려고 녹화를 켰습니다. 여기 카트를 보면은 브로디가 멘티스 프로트를 통해 최종 양산한 스피드형 카트 바디, 3슬롯 시스템을 접합하여 혁신적인 빠름을 선보이려 하였으나 최종 양산에는 실패하였습니다 라고 나와있네요. 그래서 제타는 부스터를 두 개만 사용 가능하고요, 부스터 3개가 사용 가능한 프로토 시승권은 이 이벤트에서 이 진행도를 채우면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있죠. 이벤트 기간은 1월 31일부터 3월 27일까지예요. 아주 넉넉하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얻으실 수 있습니다. 느긋하게 게임을 하더라도. 멘티스 제타를 파라곤 인피니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 몸빵이 조금 딸리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멘티스 제타가 조금 더 좋은 느낌이네요. 자, 속도를 한번 재볼게요. 271.3. 오, 속도가 271.3km로 흑기사랑 똑같은 속도예요. 속도가 되게 빠른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럼 한번 랭킹전을 달려보겠습니다. 괜찮아, 빠르지만 괜찮아. 근데 확실히 진짜 빠르다, 스피드가. 물론 저는 더 빠른 차들을 타고 있지만 왜 이렇게 빠른 느낌이지? 제 기분 탓일까요? 아까 뭔가 그거 속도 잴 때도 되게 빠른 느낌이더라고요. 아이고, 어디가? 어디가? 왜 이래? 괜찮아. 오! 핫! 같이 가요, 날치님. 박았지만 살아남았고, 드립감은 되게 가벼워요. 가볍고 부드러운 느낌. 빨릴 것 같은데? 리셋을 안 누르시네? 아, 까비. 3등 할 수 있었는데. 까비. 자, 황산 가볼게요. 오! 오! 큰일 나세요. 오! 아씨! 나이스! 앞에 실수하고 다 실수하쥬. 되게 날렵한 느낌이에요. 와, 저 사람 잠깐만, 나 왜 이렇게 느려졌지 갑자기? 왜 갑자기 5등 된거지? 나이스! 앞에 다 실수하쥬. 그리고 나이스 사고 났지만 바로 2등이죠. 아이고, 출발을 조금 늦게 썼어요. 수 있겠지? 제발 한 명만. 오케이. 잠깐만.
진짜 왜 이렇게 뭔가 왜 이렇게 날렵한 느낌이지? 오케이, 사람들이 다 날라가고. 뭔가 되게 방향키 핸들이 되게 예민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되게 빠릿빠릿해요, 핸들이. 뭔가 휙휙 되게 잘 돌아가는 느낌? 드립감이 진짜 부드러워서 좋네요. 오케이, 1등 잡을 수 있나? 우와, 배치한테 큰일 날 뻔했다. 우와, 너무 좋고. 오, 둘이 빨리는데? 아, 잘하시네. 나이스! 그래도 2등. 마리, 마리. 이번엔 한번 1등 해볼까요? 와, 진짜 뭔가 되게 뭔가 빙판을 달리는 느낌? 이렇게 속도감이 느껴질 수 있지? 진짜 너무 부드러운 것 같아. 오, 막아버렸어. 와우, 뒤에 멀어졌다. 그래도 오고 있어, 오고 있어. 너무 빨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아, 왜 자꾸 저기 박지? 그래서 1등! 와, 불비 사이에 제타 자랑스럽네요. 자, 이렇게 제타를 타고 달려봤는데요. 진짜 기대 이상이었어요. 파라곤 인피니티보다는 진짜 확실히 좋은 것 같고 진짜 속도감도 엄청 빨리 느껴지고 핸들도 뭔가 되게 잘 돌아가는 게 주행하기 뭔가 편한 느낌? 진짜 괜찮네요, 카트. 부스터 3개짜리 카트 프로토도 너무 기대가 되네요. 그 카트도 나오면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넘버!